비유를 해볼게요. 차라리 찢어진 비닐하우스가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풍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아까 일부 강의 연결. 아, 우리 집은 찢어진 비닐하우스야. 이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뭐 얘는 차라리 이 세상 속에서 일찍 방황도 해보는 게 그게 찢어진 비닐하우스예요. 격리가 어차피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얘를 중학생쯤 됐을 때 완벽하게 좋은 데로 유학을 보낼 만한 돈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비닐하우스가 찢어져가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얘가 흔들리면서 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차피 그 온실을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세상에 가서는 이상하게 돈을 잘 벌고 명문대는 안 나왔지만 효도를 하고 막 나중에 엄마 관광을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 아, 왜? 저기 언니야 자식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흔들리려고 아우 정수연이도 개성 있게 사는데 나도 개성 있게 살래 해서 걔 9월 달부터 학원 안 간다. 엄마 나 사교육 이제 할 만큼 했고 나 이제 학원 자본 갖고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찢어진 비닐하우스예요. 그래서 막 외풍이 심해. 근데 차라리 흔들리게 냅둬버려야 돼. 그렇지, 시기가 꼭 필요하지. 얘는 꼭 나가야 되거든. 그 하우스에 어차피 필요하대, 나가야 필요하대. 근데 맞아. 근데 현실로 그냥 바로 저질러 버리는. 전이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꼭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소년원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거기까지 가고 해라. 소년원까지 가고 해라. 시설을 어떻게 전달? 시설, 타인의 시설. 그걸 자유로워야 시설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있어요. 예전에 조폭, 조직폭력배의 평균 수익이 400만 원이다 그래갖고,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왔고, 해서 이제 조폭 불법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조폭의 경험이 있는 애들이 뭘 잘하냐면은,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걸 되게 잘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법을 아니까,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는 틈새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찢어진 비닐하우스예요. 찢어진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해버리면 얘는 경계선을 모르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기회는 경계선에 있거든. 멘탈이 엄청 강해야 돼. 그게 믿음의 시간이거든요. 아, 믿음의 시간. 우리 아들이 여기 없어서 다행이다. 소년원까지. 소년원을 가더라도 그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못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도저히 못할 때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주변 친구도, 그러니까 개성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의 두뇌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래. 그러니까 부모한테 영향받는 것보단 또래한테 더 많이 영향을 받더라.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영향을 받는 게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성공의 길을 선택한대요. 난 이쪽으로 성공할 거야. 그 직업병 같은 거지. 그럼 그 직업에 얘가 물들면서 두뇌가 바뀌는 거죠. 나는 예술로 성공할 거야. 공무원이 될 거야. 그 선택의 순간에 의해서 그 이후에 두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의 루트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하고 또래 관계,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부모는 그 다음 단계더라고요. 자기 집안 환경이나 부모의 뭐 인격이라든가 이런 건그 다음 단계. 그래서, 성공의 루트를 본능적으로 찾아가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대화를 나누면 두세 명이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랑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낫죠. 그럼 자기 적성을 찾을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온실 속에만 있으면은, 그 자기가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별로 이렇게 없다 보니까 두뇌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여기서 두뇌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는 두뇌로 변해야만이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관리받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흔들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여러 사람 그래서 소년원까지 각오하라 이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소년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쳐봐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엄청 얻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그런데 지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조금은 있는데 지들끼리 야 하지만 우리 불법은 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많다고 봐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본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된 것만 본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호영호재 하면서 서로 쉬하는 거지,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건 숨기는 거지. 마치 해병대 같이 갔다 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해병대 갔다 온 애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도소 동기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요. 처음 듣죠? 자, 봐봐요. 많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중에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꽈락을 해가지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확률이 90%래요. 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우리 미국 연수 갔다 왔어. 어학연수.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가 거기서 대학에서 퇴출당했단 말을 절대 안 한다. 안 한다. 거기서 성공한 10%만 갔다 왔다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동기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걔네들끼리 모여서 또 은행을 턴 것만 보는 거야. 또 은행 턴 것만 보는 거지. 근데 그건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2%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이게 이제 왜곡된 거지. 이게 왜곡된 거야.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학교에 1등생, 사회에 1등생. 그러니까 그 말하고 읽는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나. 그 딱 지옥 같은 데 가서 나와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냐면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성공 비법을 배워가지고 나와. 그리고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다 배워서 나오는 거.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슨 재능이 있어도 재능이 있다는 거지. CCTV가 있고 CCTV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새콤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자가 될 애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감시 시스템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도소에서는 간수가 한눈 팔면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탈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것 가지고 뭘 만드는데 기가 막힌 걸 만드는 거예요. 그 한정된 재료 가지고. 예전에 미국 그 영화 중에 쇼생크 리드 중에 아니 있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애들이 이게 뭐냐면은 어쨌건 범죄는요 창의력이 좋지 않으면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MIT 미디어 랩에 거기서 창의적인만 뽑거든요. MIT 미디어 랩에 합격한 애들하고 교도소에 간 애들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창의력 시험을 해보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중간 연결고리가 안 좋았을 뿐이야.
연결고리가 안 좋으니까 거기 갔을 확률이 높은데, 물론 타고난 범죄인도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든가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창의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 도벽 있고 하는 그 그다음에 뭐냐면은 도벽하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 있죠. 생각만 하면 바로 행동을 하는 애들. 걔네들이 원래 창의적인 애들이에요. 왜냐면 창의성의 90%는 용기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칼날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사고 안 나고 뭐 이렇게 사람만 남아다오, 너 제발 사춘기 때 죽지만 말아다오, 뭐 살인만 하지 말아다오, 이런 애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시기만 잘 넘기면 그 두뇌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적응하는 두뇌로 확 바뀌어요. 근데 그 과도기 때, 그 힘든 과도기 때 오히려 자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고 믿어주는 엄마가 있어. 그럼 얘가 교도소를 갈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라고 내가 문제를 내보면은 답이 나와. 걱정해주는 엄마의 애들이 교도소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죠. 아빠랑 친해요?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안 물어볼 질문을 해야 되는 많지. 약간 아빠가 좀 이렇게 아빠 성향은 좀 있어요? 예. 그죠? 제가 좀 이게 아빠를 닮은 딸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대요. 걔가 과감한 거야, 굉장히.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는 딸이 사회적으로. 아,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아빠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얘가 남자 성격이 어느 정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용이 찾아지는 거지. 여자애인데 남자다울 때는 남자다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10년도 10년도 내고 아무튼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용기가 있는 것이 걱정해주는 부모와 믿어주는 부모가 있었지. 사춘기 때는 그 돼지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지마 청개구리 효과. 하지마 하면은 땡기면 반대쪽으로 가고 싶고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심리학계에서 술을 못 끊는 남자 그다음에 알코올을 많이 하는 남자에 좀 약간 공통점 같은 게 있는데 술 먹지 마라고 하는 와이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고 하면 2, 3차를 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코올계에서 알코올 중독계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 당신은 언제 술이 가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먹지 말라고 할 때 가장 먹고 싶어. 이 인터뷰. 그래서 왔을 때 오빠 많이 먹고 왔어? 4차 해야지. 그 양주를 집에서 이렇게 그 생율 양주는 생율이 제일 맛있더라고. 제가 먹어보니까 밤을 딱 까가지고 안주를 그래서 이제 꿀을 딱 꿀이나 물엿을 딱 한 다음에 여보 나랑 양주 한잔 하고자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3차 4차를 줘버려 집에서 아니 나는 이게 이런 걸 실험을 안 해 사람들이 정말 희한해. 그러면 효과 있다 그런데 실험을 안 해. 실험을 안 해. 성향이 말씀드렸듯이 나이 있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 툴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틀만 딱 벗어나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 못 넘어가는 그게 어려워. 엄마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아들 만나지 마. 근데 그 두려움 그게 나 지금 동감하는데 내
손님이랑 저랑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 나이 차이도 있어. 왜냐면 세대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하고 우리는 한국이 더 있는 거야. 아, 자식하고? 예, 자식하고. 제가 42의 애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내가 53인데 지금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하면서도 상담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5학년이면 나이, 그러니까 부모 나이가 40대 초반이나 이래 되겠어. 근데 거기에 나는 뭐 열 몇 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 계획도 무시 못하는 이렇게 하죠.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은데 왜냐면 45년이 차이가 나니까 46년 나나? 아무튼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할머니 같은 엄마가 할머니 돼야 같은 엄마가 돼.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계속 안 들려면 남편도 좋고 안 들고 나는 옛날 그 생각이 아까 개근상 집 필요 없다지만 옛날 우리 배울 때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개근상이었었어. 그게 뭐 산업사 산업 시대에 결근하면 잘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머리 옷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내가 애한테 가르치려니까 안 맞는 거야 애하고 내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애는 사춘기 오고 나도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애하고 이틀이 멀다고 싸워. 우리 애는 맨날 집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아까 우리 교육법에서 3분의 2만 출석하면 학년도 올라가고 졸업도 시키니까 3분의 1선에서 결석해도 되라고 던져버려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 이걸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나는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세요. 맞네. 아, 오케이. 야, 3분의 2는 출석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맞아. 그 3분의 2가 아니고요. 지가 알아서 쓰고 있더라고. 아, 그걸 나 알고 있는 거야. 더봐 알고 있잖아. 알아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진짜 지금 인생 경영을 하더니 이게 성공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 내가 빠져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이상 쓰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 더 이상 쓰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막 복잡해요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그걸 봐주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지. 거기에서 이제 저하고의 더 딴 짓을 하고 싶은 거. 되는 게 참 힘들죠, 그렇죠? 각자 저도 가지고. 대단하시네. 그냥 해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래야지 오히려 더. 일탈 안 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어준다는 거죠. 믿음의 시간이잖아. 근데 다른 데는 아까 지름만 있어. 친구라는 자체가 너무 건전하다 얘가.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 너무 건전하네 진짜. 근데 외부에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는 거야. SNS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찢어졌는데 산들바람만 부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비닐하우스가 찢어졌는데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갈 텐데 그래도 산들바람 정도라고 봐야지. 진짜 나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집돌에 맞게 외부 나가서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격리 괜찮아요 격리 괜찮아요. 왜냐면 그럼 그게 그렇죠. 왜냐면 자기 세계 속에 빠지잖아요. 그때 애들이 몰입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 만나면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배워요. 근데 몰입도는 떨어져. 그게 장단점이 있어. 근데 혼자서 지내면은 몰입도는 좋아지지만 사회관계는 떨어져. 근데 미래 사회는 몰입도가 좋은 애만 살아남아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살아남질 않아 미래 사회는. 그거는 더 확률이 좀 약해. 확률이.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되는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과 연결되는 확률은 몰입도가 높은 게 그게 그래서 그걸 덕후 경제라 그러거든요. 그 아예 명칭까지 있어. 덕후들이 그나마 먹고 산다라는 그 덕후 경제라 그래요. 덕후 경제. 선생님 근데 그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 할 때 바로 진짜 그렇게 빨리 변할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를 3분의 1 결석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3분의 1 동안 공교육에 피폭당하지 말고 얘가 몰입하는 체험을 딴 애들 피폭당할 때 우리 애는 그 체험을 막 줘버리는 거야. 몰입 체험을. 그거 훨씬 유리하게 성장을 하지. 그래서 제가 공교육을 잔인하게 활용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법을 확실하게 활용을 해버리는 거야. 공교육. 사춘기를 겪지 않고 지나가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네. 거기는 흔히 한국에서 있는 사춘기 자체가 없대요. 그 왜 없을까? 왜 없을까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전통은 신앙적으로 유대교 자체가 자식은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왜 유태인들은 사춘기가 없느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 의견을 너무 많이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부르타를 따라한다거나 해도 왜 실패하느냐?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이 맡긴 손님으로 안 봐. 자식을. 그러니까 하부르타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 대화 안 돼. 대화 안 돼. 왜? 엄마와 나니까 한국에서는 안 돼요. 유태인들은 식탁에서 대화가 아주 자유롭게 돼. 왜? 부모가 다 내 친구야. 나한테 나를 너무 존중해줘. 왜? 내가 신이 맡긴 손님이니까. 그리고 20살 넘으면은 예, 너는 사회의 자식이지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 유태인 마인드가. 그래서 자식이 거기는 마인드 자체가 자식이 용돈 주기를 바라지 않는데요. 왜 그게 아직 경전이야. 그게 종교야, 종교. 그게. 그걸 따르지 않는 유태인이 없어. 다 그걸 따라요. 신이 맡긴 손님이고 20살 넘으면 얘는 사회로 나가야 되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얘가 사회에 나갔을 땐 우리끼리 독립해서 잘 살아야 돼. 부모끼리. 이게 완전히 경전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춘기가 없어. 왜? 반항해야 될 대상이 없어. 생각을 해봐. 누구한테 반항을 해요? 나를 손님처럼 돼 있는데 부모가. 사춘기 없이 넘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춘기는 필연적으로 뭐다? 억압의 결과라는 거죠. 당연하죠.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유치원 때 말을 잘 들었던 애가 사춘기 때 더 일탈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유치원 우리 아들 일탈하게 냅두잖아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때 꼭 가야 돼. 손을 모으고 인사해야 돼. 뭐 해야 돼. 양치질하고 자야지. 사춘기 때 더 일탈해버려. 그것 때문에. 그 억압 때문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생활습관하고 캐릭터, 인격하고 예의범절로 누르면 폭발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세다. 그래서 그게요. 이제 억압하지 않고 그걸 하려면은 부모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뭐든지 같이 해야 된대. 안 먹으면은 여기서 막 먹고 있어야 돼, 맛있게. 그리고 딱 먹는 시간을 딱 정해. 그럼 먹는 시간 아니고 또 막 딴 거 보면 지가 차려서 먹든지 아니면 배고프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먹는 거야, 또. 자연스럽게 그 문화, 그 분위기에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먹이려고 하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애를 키를 키워야 돼. 먹여야지. 꼬이고 막 꼬이기 시작해. 근데 여러 번 꼬이면 이제 풀리지를 않아. 바로 잡혀지질 않아요.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도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배분이야. 경기시키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가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TV 끄고 밥상에 와서 앉아! 라는 집안이 있고 영유튜브로 잠깐만. 유튜브로. 그다음에 우진이가 지금 한참 그다음에 말은 얘기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녹음 중. 녹화죠. 우진 많다. 우진이 되게 많아. 아무튼. 그런데 TV 재밌는 거 하나 보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책 보면서 밥 먹을 테니까 너는 그거 보면서 밥 먹어. 그러면서 갖다 줘 버려. TV 앞에. 그리고 이제 엄마는 책 보면서 밥을 먹고 아빠는 신문 보면서 밥을 먹어. 즐겁게 친구처럼 그 옆에서.
그럼 얘는 그 문화가 어떻게 바뀌죠 나중에? 공부하면서 밥 먹는 애가 돼요. 잘 됐을 때 그런가요? 아 잠깐만 이게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해봐가지고 아까 그 교도소 비유랑 똑같거든요. 그치. 그렇게 하면 잘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잘 될 확률. 나는 딱 틀이랑이 너무 딱 맞아. 저도 강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딸아이 그렇게 먹으면 딸아이가 이기고 싶어서 근데 동생은 그 이제 아이패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고 둘이 각자 이렇게 따로 먹잖아요. 결국엔 같이 영상을 보고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드라마 보면서 엄마 아빠에 다 드라마 보면서 먹는 거 하고 애는 뭐 보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아빠는 책 보고 먹는 거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최소한 그거는 배우잖아요. 아빠는 신문이 재밌나 봐. 엄마는 책이 재밌나 봐. 라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이를 먹으면서 재밌어지는 게 달라지는구나. 최소한 이건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그게 건너뛰면서 밥을 먹으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애가 된다는 거죠. 좀 다르죠. 이게 뭔가 열심히 사는 듯한 분위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하고의 차이? 좀 약간 그런 차이? 뭔가 이 집은 뭔가 열심히 하는 집안인 거야. 엄마는 엄마 일이 있고 아빠는 아빠 일이 있고 애는 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애는 애 일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 그거 재밌나 보다. 아빠는 이게 재밌어. 일이 재밌어. 아빠는 일이. 아빠는 노트북 보면서 밥 먹을게 하고 먹어. 막 가끔 막 오도 치면서 막 먹는 거야. 만약에 작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럼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해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게임으로 가요. 처음에 핑크폰 보다가 게임 중독으로 가버려요.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독은 뭐냐면 대부분 도피예요. 도피.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야. 적극적인 선택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은 재미와 의미가 결합될 확률이 높고요.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피로서의 선택을 하면 쾌락만 쫓아요. 그게 도피적인 선택이냐 자기주도적 선택이냐 차이예요. 자기주도적 선택은 쾌락을 찾다도 결국엔 의미를 찾아.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개발자가 돼요. 근데 도피로 게임을 시작하는 애들은 게임 개발자가 못 돼. 무슨 얘기냐? 소비만 하다 끝나버려 인생이. 소비만 하다가. 창의적으로는 가지를 못해. 도피냐 자기 선택이냐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부모들이 도피로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얘는 중독자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돌아오려면 되게 힘들어. 다시 자기 자율성을 갖는 인생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왜? 계속 도피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얘를 도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이 다 연결되는 부분.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분위기는 안 좋아요. 왜냐면